저건 사랑이에요. 방식이 다르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. 그죠? 그분은 아직도 아드님 결혼에 목매고 계세요? 결혼은 그냥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말이에요. 그쵸? 당신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사람 좀 쓰지 그래요. 뭐 필요하세요? 어, 나 물 한 잔만. 강세야 말이에요. 정말 아직 우리 기태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? 당신은 주장미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. 아니 뭐. 우리 사장하고 강세야 부친하고 친분이 두터워서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악역은 언제나 내 몫이죠. 아세아 씨. 형 이거 송로버섯이죠 트러플. 건들지 마 이 새끼야. 너에게 1kg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? 모르죠. 500만 원이야 500만 원. 네. 전도 하시다 진짜 미치겠네. 아. 어 왔어. 아이 보고 싶었다. 아유 아침 먹었어? 이 여장 왜 이래? 어, 뭐 좀 먹을까? 잘. 떨어져. 아, 이게 도와줬더니. 잠깐 좋았자. 저기. 어제 일에 대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. 내가 정리해줄게. 내가 널 선택한 건 말이야. 서로가 이게 쓸데없는 감정 같은 건 절대 안 생길 것 같아서.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지. 혼자 있기 위해서라고. 혼자 있기 위해서.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좀 이렇게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불필요한 이렇게 신체적 접촉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고. 아, 내가 나 좋다고 그랬어? 다 너 때문에. 너 도와주라고 그런 거잖아. 방금 팔짱 낀 것도 밖에 고모가 와 계셔서 그랬고. 아휴 내가 미쳤지. 응? 이런 놈 때문에 아까운 내 입술을. 그것도 한여름 앞에서. 그러게 좀 너무했어. 키스도 연기치고 너무 리얼하고. 아니 내 말이 필요 이상으로 끈적댔어. 분명히 감정이 실렸어. 난 그냥 알아. 주장미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거든. 등신같이 아무나 좋아하고 휘둘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결국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남자한테 키스까지 해버리는 사람이잖아. 등신같이 뭐가 없어? 근데 난 등신 같은 주장미가 좋아. 어?
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저희 봉 위켄드에서 트러플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. 트러플을 사용한 주방장 특선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겨보세요.